보도록 할게요. 제국주의, 제국주의예요. 아우, 제국주의 말만 들어도 아주 짜증나죠, 그죠? 19세기 후반부터요. 19세기 후반이니까 1801년부터, 그지? 그러니까 19세기가 되죠, 그죠? 1800 적어도 한 7, 8, 90년도인가 보다, 그지? 서구 열강의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이에요. 서구 열강은 약소국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든 게 제국주의라고 보면 돼요. 땅 따먹게 한 거예요. 제국주의 침략적 속성 볼게요. 제국주의 풍자화예요. 여기 흑인이 있네요. 뭔가를 매기고 짜내네요. 돈을 만드네요. 제국주의 열강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약소국을 침략해요. 식민지로 삼았어요. 식민지에서 값싼 노동력과 원료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어떤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에스파냐, 포르투갈, 유럽에 있는 나라, 미국, 일본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을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하죠. 19세기 중엽에 서구에서는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독점 자본주의 먼저 볼까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 합병 등으로 자본을 집중한 뭐예요? 자본을 집중한 소수의 기업이 독점 체제를 형성한 단계예요. 독점하는. 아무튼 대기업이야. 초우량 기업이에요. 그죠? 독점하고 있는, 그지? 그런 독점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런 게 생겼어. 힘이 좋겠지, 이런 회사들은. 그죠? 원료 공급지랑 상품 판매 시장 확대를 위해서 또 국내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자, 이때 국내 사회 문제들이 이런 나라들한테 뭐가 있었냐면, 그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실업 문제가 생겼어요. 완전 장난 아니야. 또 계층 간 갈등 문제, 그죠?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그지? 문제가 많겠죠. 또 그거를 갖다가 해외 식민지를 건설해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인구 과잉된 거 해외 식민지로 보내면 되겠지, 그지? 그럼 국내 불만, 이 사람들 보내면 불만 없어지지? 실업자들 일로 가서, 그지? 돈 버니까 좋잖아.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해봐. 나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디 일본 먹었다고 일본 가서 땅 줄 테니까, 그지? 응? 뭐 해보래. 대박이지. 당연히 가지, 그지? 내가 맨날 못 사는 사람이라서 잘 사는 사람 정부 욕만 하고 살았는데, 오, 그 외국 먹었다고 거기 가서, 그지? 좀 땅도 많이 준대. 막 10만 평 준대. 응? 그지? 거기 노예들도 많대. 준대. 100명을 준대. 대박. 가야지. 그지? 당연히 가야지. 뭐 단 뭐 한 1000만 원만 내면 땅도 10만 평 주고, 그지? 노예도 100명 준대. 아, 당연히 가야 되겠지. 그지? 그런 거야. 그러면 국내에 이런 사회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는 거였어요. 대박이죠. 대외 팽창의 목적 자료 1번 볼게요. 유언집에 있어요. 나는 어제 런던 이스트엔드의 실업자 집회가 있었나 보죠. 가서 빵을 달라라는 절실한 연설만 듣고 오다가 제국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대요. 우리 영국 4천만 국민을 피비린내 나는 내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 된대요. 당신이 내란을 피하려 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선택의 길에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는 추세가. 응? 그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 길을 선택하지. 다들 그 길을 선택했던 거야. 그지? 힘 있는 나라들은 선택할 수 있을 때. 19세기 후반 서구의 선진공업국에서는 소수의 대기업이 자본을 집중하여 국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났대요.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대요. 근데 제한된 그 큰 회사들이
제한된 시장, 그 자국에만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불황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값싼 원료도 없고 새로운 판매 시장하고 그 잉여 자본. 지금 그 회사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거 투자할 때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외 팽창 정책을 했어요. 그 국가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실업 등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다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우리 제국주의 등장 배경 쓸수 있어요. 이런 독점 자본주의 써주고,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 시장, 국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국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서술해지면 맞을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하죠. 제국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있다. 사상적 기반은 뭐냐? 사회 진화론이다, 인종주의다, 민족주의다. 요거를 대줘야 돼요. 하나 더 써주세요. 요거까지. 독점 자본주의까지 써주면 돼요. 하나, 뭐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그죠? 네 개가 될 거예요. 사상적 기반은. 독점 자본주의도 그거에 속하겠죠? 당연히. 사회 진화론. 우월한 사회나 국가가, 열등한 사회나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사회 진화론이에요. 강대국이 약소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인종주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민족의 우열을 합리화하는 주장이에요. 인종주의자들은 백인종이 유색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야. 이게 당연시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민족주의 볼게요. 민족주의. 대외팽창 정책하고 결합합니다. 민족감정, 애국심 강조. 그죠? 국민이 제국주의 정책을 지지하게 돼요. 그죠? 뭐라고? 여기 이건 중요하네요. 대외팽창 정책하는 게 식민지 이렇게 개척하는 게 국내 실업 문제 이런 국내 문제도 해결하고 국가의 위신도 높여줘요. 그죠? 영국도 하는데 프랑스도 해야지. 맞아? 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국가의 위신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상적 기반도 쓸줄 알아야 되겠어요. 알았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는 거지. 그지? 배경에다가 써도 되지. 답을. 맞죠? 제국주의 열강에 그저 경쟁을 하게 돼요. 땅 따먹기 경쟁을 하게 되겠죠. 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배경으로 전개가 돼요. 영국은 우리 3C 정책이에요. 카이로, 콜카타,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3C 정책이에요. 3C 정책 보자. 19세기 말에 영국이 이집트의 카이로, 인도의 콜카타, 남아프리카 연방의 케이프타운을 연결하여 세력을 확대하려는 대외 팽창 정책이 3C 정책이에요. 커다란 삼각형이 되겠죠? 이집트, 인도. 그렇죠? 이집트랑 인도랑 어디 하나? 케이프타운이 여기 있나? 요 밑에 여기 희망봉이 여기에요. 여기가 케이프타운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카이로는
이쪽 운하 있는데 여기 있어요. 이집트의 카이로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콜카타는요, 방글라데시 쪽에 있어요. 여기가 콜카타예요. 그죠? 요 세 개를 연결하는, 이게 보면 콜카타, 카이로, 케이프타운 다 C에, C가 C자가 알파벳 C가 들어가죠. 3C 영국이에요. 영국이. 그 다음에 3B 정책이에요. 독일이에요. 19세기 독일이 추진한 대외 팽창 정책이에요. 독일은 베를린, 오스만 제국의 이스탄불, 이란의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B자, 그 다음에 비잔티움의 B가 들어가요. 바그다드. 바그다드는 이란의 한가운데 있죠. 여기가 바그다드예요. 여기가 바그다드야. 그 다음 이란이 아니라 이라크요. 이것이 바그다드예요. 주변이 흔들어진다. 여기가 바그다드예요. 베를린은 뭐 어느 쪽에 있는 거야? 베를린은 폴란드 쪽에 있는 거야. 여기 정도의 베를린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탄불이에요. 이 지도가 잘못된 건가? 이스탄불이요. 지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마케도니아로 되어 있는데 저기가 좀 나도 헷갈리네요. 터키 땅 같은데 확인해 보죠. 아무튼 이스탄불은 저기야, 흑해 여기 꼭대기 꺾 있는 거. 터키를 쳐봐야 되겠네. 국경 표시가 흑해 있는 거죠. 터키 흑해 위쪽에 왜 검색이 안 먹혀? 그 당시에는 여기가 오스만 제국으로 되어 있었어요. 틀려요. 일단은 진도 나가도록 하죠. 이거는 뭐 잘 안 되네요. 일단은 바그다드를 연결한 발칸 지역하고 서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영국하고 부딪혀 안 부딪혀?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그쪽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러시아가, 그지? 러시아랑 부딪혀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혀요. 또 영국은 여기 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영국이랑 부딪혀요. 자, 당시 영국은 서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을 꾀하였고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했었어요. 그래서 독일, 영국과 러시아가 긴장하죠. 프랑스, 횡단 정책을 추진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알제리를 거점으로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연결을 추진을 했어요. 뭐라고? 알제리. 우리 프랑스 여기에서 요것만 건너면 그지? 여기에 프랑스가 제일 가깝잖아요. 여기서 그지? 알제리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다. 연결을 추진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제국주의 볼게요. 열강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볼게요. 20세기 초에 아시아랑 태평양의 대부분 지역이 그저 열강에 의해 분할됐어요.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지배했어요. 19세기 후반에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지배했어요. 말레이 연방을 조직하고요. 아편 전쟁을 벌여서 중국에 대한 침략을 확대했어요. 그죠? 말레이 연방 누가? 영국이 그지? 말레이 반도에서 인도를 그죠? 프랑스 볼게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합니다.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연방을 수립합니다. 어디를?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그죠? 지배합니다.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를 차지합니다. 그섬 많은 거 있잖아요, 여기. 그죠? 보르네오 섬, 여기 있잖아. 자와 섬 있는데, 요거를 먹어요.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건설합니다.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커피랑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큰 이익을 얻었대요. 미국은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필리핀을 차지합니다. 필리핀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 미국이 먹어요.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그저 이쪽 남하 정책을 추진합니다. 여기 그지? 여기랑 여기 그지? 영국 프랑스와 충돌을 하겠죠. 태평양 지역에서는 또 영국 참 멀리도 그죠?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를 지배해요. 독일은 마셜 제도랑 캐롤라인 제도 등을 차지합니다. 미국은 괌을 차지해요. 미국이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차지한 거예요. 하와이를 병합하고요. 파나마 운하를 장악합니다. 자, 파나마 운하 여기 있는 거지? 그지? 파나마라고 써 있죠? 그죠? 파나마 지역을 가로지르는 운하예요. 파나마 운하 계통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이 연결되었어요. 거기만 통과해서 가면 가깝잖아요. 사모아를 두고 영국과 독일이 그죠? 영국 독일하고 대립합니다. 미국이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죠? 열강의 아프리카 침략 볼게요. 리빙스턴하고 스탠리의 아프리카 탐험이 맨 처음에 배경이 되었어요. 아프리카의 사정이 널리 알려졌어요. 아프리카 분할 본격화. 베를린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국주의 열강이 아프리카 분할 원칙에 합의합니다. 개판이네, 한마디로. 그죠? 제국주의들이, 그지, 개최한 회의예요, 베를린에서. 열강은 아프리카의 분할과 관련해서 무역과 선교를 위한 사무소를 먼저 설치한 국가에 그 영토를 소유할 권리를 주기로 합의했대요. 무슨 땅 따먹기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규칙을 정해서 하네요. 대단한데, 그죠? 영국 볼게요.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차지합니다. 그죠?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매입합니다. 자,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예요. 영국은 이집트의 재정난을 이용해서 수에즈 운하를 사들였어요. 그죠? 수에즈 운하를 샀어요. 여기 있는 운하를. 얘네가 했던 건데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샀어요. 이집트를 보호국화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거의 먹은 거랑 마찬가지지, 그지? 남아프리카 연방을 조직합니다. 종단 정책을 추진해요. 카이로에서 이집트부터 케이프타운 위에서 아래로, 그죠? 자, 남아프리카 연방 볼게요. 네덜란드계 백인이 아프리카에 세운 식민지를 빼앗아서 이를 케이프 식민지와 합병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케이프 식민지랑 합병한 거예요. 프랑스 볼게요. 알제리. 프랑스 니스 건너편이죠. 알제리가 프랑스 건너편이에요. 세력을 확대합니다. 튀니지까지. 튀니지까지. 그렇게 크. 그거네요. 그죠? 자, 벨기에 볼게요. 벨기에는 콩고를 소유할 거를 선언합니다. 콩고. 콩고 알죠?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그죠? 독일, 이탈리아는 그죠? 통일 후에 식민지 쟁탈을 시작합니다. 얘네 복잡했잖아.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제국 열강들이 충돌하게 돼요. 파슈다시 사건 볼게요. 영국의 종단 정책 위에서 아래로,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어디? 수단에 있는 파슈다라는 곳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여기 파슈다 대충 표시했었는데 작년에 찾아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완전 시골이고 별로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파슈다라는 곳에서 만나요.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양보해서 전쟁을 피했어요. 모로코 사건은 독일하고 프랑스가 모로코를 둘러싸고 두 차례 대립하게 됩니다. 이때랑 이때. 모로코는 어디 있는지 알죠? 여기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결과 20세기 초에 라이베리아랑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아프리카 전 지역이 식민지가 됐어요. 우리 라이베리아 어디 있는지 아나? 기억나나? 라이베리아는요, 여기 있어요. 코트디부아르 옆에, 시에라리온 옆에 라이베리아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라이베리아랑 에티오피아가 여기에요. 에티오피아가 여기에요. 뭐라고? 여기는 독립을 유지했어요. 두 개는. 라이베리아. 미국 식민협회가 1822년 해방 노예를 아프리카로 이주시키면서 수립된 국가래요. 그죠? 1847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이 됐어요. 저런 사연이 있구나.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